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롬이 지혜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뭐 얘기야?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용무용과 학생들은 어떻게 CC를 하느냐? 아니면은 CC에 대한 로망이 있냐? 라는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실용음악과에 이제 재학할 친구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재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또 다른 예술 안 하는 친구들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간단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고등학생 때 말고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CC를 해본 적이 있다면 O, 없다면 X. 하나, 둘, 셋. 누가 있죠? 저만 있네요. 아, 정민이만 있어요? 어떻게 CC가 돼요? 되셨죠? 아, 저는 일단은 작년 얘긴데 실용무용과 친구는 아니었어요. 다른 과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 과의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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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로 인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고 만나게 됐는데 일단은 장점은 학교에서 이제 맨날 볼 수 있고 맞아 쉬는 시간마다 이제 꽁냥꽁냥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무용과는 공연이 많죠. 네, 많죠. 공연이 많은데 그거 공연을 하면 남자친구가 보러 오기도 하고 맨날 보러 오기도 하고 리액션 되게 좋습니다. 새롭네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수고했다고 뭐 꽃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아 수고했어 아유 잘했어 약간 둥가둥가 해준다던가 해준다던가 그런 장점도 있고 근데 단점이 헤어지면 헤어져서 얼굴을 계속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게 싫어요. 네. 마주쳤나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마주쳤나요? 아, 몇 번 마주쳤죠. 그죠? 그때는 약간 아무 일 없는 척. 그지? 약간 아무 일 없는 척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민이 빼고는 다들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해본 이유가 뭐였냐면 이유가 있었나요? 아, 있어요. 이유가 있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못한 것도 있는데 안 한 것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술 계열의 친구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아. 그러니까 예술 계열이어도 뭔가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 과였으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같이 있어서 조금 더 눈치 보이고 약간 신경 쓰이고 맞지. 약간 비교하게 되는 맞지. 그런 게 생기잖아요. 왜냐면 같이 춤을 추는 친구다 보니까 맞지.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나는 만약 예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춤 말고 뭐 사진 아니면 음악 차라리 이런 쪽으로 미술 이런 쪽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안 한 겁니다. 안 한 겸 못한 거다. 이렇게 정리. 아, 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1학년 친구들은 CC에 대한 로망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저희는 춤을 추는 데잖아요. 그죠? 춤추는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CC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같이 연습실 가고 이런 것도 뭔가 로망이었고. 아, 그치. 같이 가면 되니까. 맞아요. 같이.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 남자친구랑 같이 트로팅을 해보고 싶어요. 와우! 왜 어디서나 빠지잖아. 왜 굳이 트로팅이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는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반바지 입고 트로팅 하는 비디오. 멋있다 근데. 되게 새롭다. 꼭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주세요. 꼭 저희를 불러주세요. 네. 자, 소연이는요? 저도 소연이랑 똑같이 좀 같이 춤추는 친구다 보니까 좀 서로 다독여주고 좀 약간 춤적으로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그런 로망이 좀 있긴 있었는데 또 반대로 헤어지면은 또 춤 쪽은 워낙 좁다 보니까 맞아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주치고 막 격지인들 막 피하고 그런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렇게 실제로도 교수님들 중에서 예술 계열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댄서씬이 좋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약간 맨날 다른 공연을 갔을 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만나신다고 하는데 또 그 외로 너무 잘 만나시는 분들도 봤죠 많이.
사람마다 케바케죠, 케바케. 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호서예전 실용무용과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이 또 서로 맞춤 봐주고. 맞아. 어, 약간 여기는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여기는 좀 고쳐야 된다. 어, 그래서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또 막 같이 커플 댄스도 막 아, 맞아. 나 이게 부러웠어. 진짜 됐다. 근데 또 아예 반대로 저는 학교 CC면 좀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만날 줄 알았는데 오니까 의외로 약간 조용하신 분이랑 완전 막 쓴 분이랑 어. 이렇게 사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장르가 되게 다르게 만나기도 하고요. 맞아, 맞아. 아니면 같은 장르에서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용음악과의 CC는 어떤가 라는 얘기를 해보았고요. 기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커밍순 기대하시면 네.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프로미디였습니다. 안녕.